보시죠. 참 재밌는 장면입니다. 벗어났죠? 두 손을 그냥 세던 모션에 던집니다. 그러다 타자가 없으니까 안 던졌단 말이에요. 네. 그대로 던지면 그렇습니다. 던져야죠. 볼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반대가 그렇죠. 되는 겁니다. 그렇죠. 이건 김병준 씨가 잘 본 겁니다. 보게요. 타자가 벗어나더라도 그냥 두 손을 두번다에 들어서 그대로 주심이 쏟아 시키면 던지면 됩니다. 네, 던져온 투수가 쓰면 조금 더 타자가 없기 때문에 착각을 했어요. 타자가 물러나니까 이제 던진 동작을 스톱시켰거든요. 그렇습니다. 그대로 던져야 되는데. 그대로 던져야 되는 거예요. 즉 김재학 선수가 타석에서 벗어난 걸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. 아, 뭐 물병 던진 게 감독의 머리에 맞았어요. 감독이 맞았어요. 아프겠어요. 김홍현 감독의 머리에 맞았습니다. 이거 웬 일입니까 이거. 아하. 이제 항의하러 나오더라도 이거 뭐 헬멧을 쓰고 나와야 되겠네요. 오늘 아주 3시 6분에 경기는 중단되었습니다.